41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 5일 41번째 방송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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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늦게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일정이 좀 빠듯하게 있어가지고요. 교육과정 하나 끝내고 바로 시작하는 건데도 20분이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기업 아는 지도사는 자격증에 관심 많은 데 갖고 계시고 저희 코테라라고 하는 협회에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일정이 빠듯하네,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바로 겹쳐서 진행되고요. 오늘도 결국은 제가 저녁을 못 먹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협회에 남아있는 간식을 먹어야겠어요. 네, 간식이 뭔지는 묻지 마세요. 네. 오늘 첫 코너 시작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으로 간식하겠습니다. 네.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주스 떡볶이. 네. 주스 푸드가 뭐지? 미국의 노동자 행사에 주스 칼을 보냈다는 기사를 방금 전에 봤는데요. 그죠? 주스 푸드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뉴스는요, 기업은행 소식입니다. 기업은행, 제 주거래은행이죠. 기업은행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중소기업에게 3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할까요? 네. 융자, 대출을 한다는 거, 대출. 네. 일자리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네. 어떤 거냐면 소상공인 특별 지원 대출이라는 거를 1조, 현재 1조 정도의 규모인데 이걸 2조로 높여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기업은행이요. 와. 정부가 방향을 잘 잡으니 민간은행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소상공인 예금이라고 하면은 연합인도 소상공인이죠. 그죠? 네, 이런 대출도 추가 지원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 우리 저기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인도 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있는데 국민연금이 6,500억 원에 벤처 중소기업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6,500억 원의 규모의 벤처 투자 및 중견금융 사모펀드 위탁 운용사를 9곳 선정해가지고, 예, 국민운용연금을 이제 펀드에 운영해가지고 자금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금액을 이제 키워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요.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 접수를 2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11월까지 벤처펀드 운용사 6곳, 미드캡펀드 운용사 3곳을 선정해서 펀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유망 분야 중소기업을 이번에는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까는 기업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KB국민은행. 예. KB국민은행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출 심사 기법을 도입을 해서 유망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답니다. 네. 진도가 뉴스 빨리 하고요. 뒤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오늘. 뒤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 뉴스는요. 네, 예, 국민연금이 복사가 됐네 이거는. 부산시와, 예, 부자가 잘랐어요. 부산시와 동명대학교 등 3개 대학교, 그러니까 부산대, 동명대, 동명대, 동아대, 부경대가 부산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는 발대식을 유학생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뭐냐면 대학생과 유학생들 2인 1팀을 선발해 가지고 총 48명을 24개 팀을 선발해 가지고 수출 관련 교육을 거친 다음에 중소기업 24개 업체와 매칭을 해서 해외에서 온오프로 라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하고 있는 해외 외국인 대학생과 실제 국내 대학생들 2인 1조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부산시가 오는 11월 달에는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 본사에서 온라인 판매 교육을 받고 현지 바이오와 수출 상담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대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들이 그냥 해외에 놀러 가는 건 아니고 해외에 가서 매칭된 기업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대행하는 거죠. 네. 비용은 부산시가 되는 거고 대학교가 연계해서 연합회님은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가 아니라고. 이번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은 융자 신청하세요라고 융자 신청서를 받고 있네요. 어제부터 8일까지니까 5일간 동안 받는 거고요. 업체당 최대 5억 원. 업체로 선정이 되면 시청에서 실대출금의 이자 3%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자를 선정이 되면 자금 지원을 받고 이자 3%를 3년간 지원받습니다. 와, 이자 3년간을 청주시청이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그죠? 네. 하여튼 청주시도 그렇고 기업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다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쓰네요. 그죠?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정부가 이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풀린 건지 갖고 있던 돈을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많이 빌려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은행들이 아파트 대출을 못하니까 부동산 대출 못하니까 이제 그 기업 대출로 많이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아파트 대출은 집만 사는 거고 기업 대출은 이게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다음은 코테라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8차 기업 R&D 조사 실무자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9차 과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9차는 네. 10월달에 하는 교육이죠. 그죠? 접수는 9월 29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그 기업 대표님들이 자기 회사의 자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셨다가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하시는 분도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2027년도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개념 단계 출원 특허의 무상 이전 맞춤 컨설팅인데 이제 R&D 과제를 수행하거나 벤처 확인을 받거나 연구소를 할때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원된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컨설팅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죠. 컨설팅 사업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한 출원된 특허를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네. 네,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침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공짜로 특허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전민 내셔야지. 아, 이전비도 저희가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면 컨설팅비를 받고요. 이전은 공짜래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요, 연합회님,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특허 출원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요. 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강의,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할 분을 두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들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공짜로 특허를 이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출원을 하시라고요. 세미나는 저기, 정신병 카페 정회원은 무료고, 정회원은 일반 회원은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5만원 내고 듣고 배우시면 특허 출원할 수 있죠. 그죠? 나중에 교육 듣겠습니다. 정신미 정회원이면 교육 무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무료 들을 수 있어요. 예, 들을 수 있어요. 아, 정신미 정회원은 들으시면 됩니다. 네, 들으러 오세요. 목요일 날. 네. 아직 목요일 날, 네. 정신미 프리미엄 회원만. 협회 정회원만, 네. 정신미 프리미엄 회원이셔야 해요. 협회 정형만 공짜. 그냥 5만원 내고 들으세요. 5만원 내고. 5만원 내고 들으면 얼마 엄청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니까. 다음 소식은요. 네. 드디어 저희 기업청 정보신문 인터넷판이 오픈했습니다! 네. 기업청 정보신문 인터넷신문이 오픈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 신문 사이트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policyfund.kr. 네.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주소 입력할게요. www.policyfund.kr policyfund.kr이라고 치면 저희 기업청 정보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업계 소식도 있고 기관 소식도 있고요. 협회 소식도 있고 기업 탐방 기사도 있고요. 뭐 기타 건강 이런 기자 투고글도 있고 제가 하는 방송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투데이 코테라 정치상 배우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양산 교육과정 기사도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창업 교육하는 것들도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 다양한 이런 교육들이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 보도자료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간이 박태진 편집국장이 올리는 글도 있죠. 네. 저희 신문 오픈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저희 신문 통해서 많이 좋은 정보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압수수색을 왜 빨리 했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별풍선 13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업청 측 정보신문의 편집국장이지만 다른 인터넷 신문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애정하는 플래텀이라고 하는 정보신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학과 A씨가 빚 3억 5천만 원을 변제받은 사연이라는 그 기사를 읽게 됐는데 이걸 왜 올렸냐면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치고 빚이 없거나 신용이 좋은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을 했다가 망하신 분들은 그 굴레로 평생 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저희가 소개하면 좋을 만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제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학가 A씨가 빚 3,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연. 빚이 3,500, 3억 5천만 원이군요. 3억 5천만 원이면 빚은 굉장히 큰 빚이죠. 나이도 39세. 현재는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라는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혼자 눕기도 불편한 단칸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도 미납해서 번호판은 영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조차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밝아서 좌절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컨설팅한 업체 대표님도 신용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개인 회생 중이시기도 하고, 예. 그러나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3억 5천만 원을 갚아줄 수 있는 친구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암담하게 이렇게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살도 생각하고 고민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3억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느냐? 이분이 왜 빚을 많이 지었냐면요.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빨리 벌다 보니, 주변의 권유로 사기를 당한 거죠. 상가에 대한 투자를 했죠.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새로 지은 상가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빨리 번 돈을 몽땅 투자해서, 수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었고, 분양도 안된 회사에 상가에 투자를 한 거죠. 이걸 했는데, 이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예요. 투자 상해를 당해서, 3억 5천을 지은 거고, 가장 잘 나가는 사업에서 가장 힘든 사업으로 추락한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가까이를 암담한 시대를 겪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요. 바로 이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용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게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아이디어가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이 지원금,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자신한테 주는 인건비를 쓸 수는 없고, 빚을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융자를 받는 거는 어렵지만, 출연금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출연금이나 투자금 받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컨설팅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융자를 받아왔다가, 신용이 안 좋아서, 융자를 포기하고, 과제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제는 신용이 나빠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기술력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이후로 그 이제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그러면 사무실도 얻게 됐고, 이제 직원들도 채용했고, 자기 인건비는 못 받지만 정부 자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는 줄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한테 줄수 있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운영이 됐고, 열심히 해서 2년이 흘렀고, 그 자기 사기쳤던 대표, 그러니까 사기쳤던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다라는 소식을 받았고, 그랬어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채무 보증 등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삭제가 됐죠. 삭제돼서 이제 빚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한번 이 사진을 찾아서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이 A라는 사업가가 굉장히 어렵게 5년간 살다가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빚도 어느 정도 갚아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창업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 예. 3억 5천은 번게 아니고 3억 5천은 빚을 졌다고요. 그리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떤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다시 터닝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많은 기업 대표님, 예, 벌었으니 갚았겠죠, 그죠?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기사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다시 희망을 갖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될 정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보이지만, 저희 멘티 기업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실패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먹고 자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집도 없이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오로지 사업만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도우면 좋은 결과 나오니까, 저희가 정치상 컨설팅하고 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저희가 좋은 일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사여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그 의지가 있고 그 절실한 기업들을 돕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다음 코너는요, 또 하나의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열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회사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여성 대표 기업인데요. 짜잔, 요, 이 여자분이 이수진 대표님이고, 회사 이름은 술펀입니다, 술펀. 술 아시죠? 마시는 술. 그리고 펀할때 펀. 즐겁다의 펀. 이 회사는 후손에게 이어질 건전한 술 문화를 퍼뜨리는 기업입니다. 술을 알리는 기업이고요, 술펀. 술펀이라는 회사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148병이랍니다. 국민 1인당 연간 150병 가까이 되는 맥주를 마시고 소주는 62병을 마신답니다. 그만큼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 술펀이라는 회사는 양조장 했죠. 술을 만드는 양조장, 민속주를 만드는 양조장,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과 손을 잡고 우리 술의 전성기를 도모하는 기업이고요. 어떤 회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만들고 술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 술 파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못 보셨죠? 우리나라 주류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인터넷에서 술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7월에 전통주 관련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죠? 얼마 전인가 제가 방송에서 술 배달하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 맥주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전통주를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는 이 술펀이라는 회사는 스토리가 담긴 전통주를 파는 것과 스토리가 있는 전통주를 만드는 것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술 파는 쇼핑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양조장을 컨설팅해서 브랜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술을 만드는, 예, 막걸리가 됐든 전통주는 종류가 많죠. 뭐 이강주도 있고
다양한 술 있죠. 청주도 있고 뭐 이런 술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는 60개 정도의 양조장을 컨설팅해서 전국에 총 60개의 양조장을 만든 비를 술을 팔수 있는 통합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 통합 쇼핑몰에서 60개 이상 양조장을 만드는 양조장 한 군데서 한 가지 술만 나와도 60가지의 술을 살수 있는 쇼핑몰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단지 술만 파는 게 아니고 술에 얽힌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걸리도 그 이야기 있을 거고 술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인지 어떤 효과 있는 술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은 스토리를, 그러니까 문화를 파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술을 팔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음식을 팔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떡볶이를 팔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이 술판이라서는 총 60개 양조장에서 빚은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도 전통주를 양조하는 양조장만 수백 곳이 넘고요. 막걸리만 해도 종류가 천 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이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들과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60개 양조장에 만든 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희도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컨설팅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를 뭔가 뭐 집사 부리듯이 부리고 싶어 하는 기업보다는 저희와 함께 같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저희의 코칭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업체들만 컨설팅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술 문화를 퍼뜨리는 기업, 술펀입니다. 네. 술 문화를 퍼뜨리는 기업입니다. 술 문화. 여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술은 어떻게 마실 때 가장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쇼핑몰이겠죠, 그죠? 굉장히 기대되는데 아직 쇼핑몰 주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비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나오겠죠, 예. 네.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품이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책상에 올려놓는 역삼투 정수기이고, 역삼투 정수기고, 워터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긴 요 제품이고요. 여기 스마트폰에 같이 놔둔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이 되는 정수기입니다. 네. 연동을 시켜서 무엇을 할까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1.8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더 마셔야죠. 그죠? 저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요. 근데 보통 물을 정수기의 물이나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돗물이 뭐 문제가 없는 물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나 생수의 물을 생수에 있는 생수 사서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 책상에다 워터홀을 놓고 정수기를 놓고 정수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어플과 연결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실 때입니다. 지금 물이 정수가 잘 됐습니다라는 정보를 어플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해서 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생수 사다 놓고 싸놓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게 더쌀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느 나라는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는 생수 사서 먹는 게 쉽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네. 글로벌 제품이니까 한국 제품이 아니에요. 필터가 있고요. 한 60달러 정도면 1년치 필터를 구매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고 한 번에 3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 통해서 자 지금 물 마실 때입니다라는 얘기를 알려줌으로써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수기입니다. 휴대용 휴대용이 아니라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수기죠. 네. 현재 엔디에고고라고 하는 저 곳에서 네 크라우드펀딩하고 있고 199달러 199달러니까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을 연합회님 같은 떡볶이 집에서는 이런 거는 못 쓰죠. 더 대형 정수기거나 직수형 정수기 쓰셔야죠. 네. 저도 집에서는 직수형 정수기 씁니다. 수돗물을 바로 이온수로 만들어준 정수기 쓰고 있죠.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한 곳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그죠? 예, 저도 방송 끝나고 물을 마셔야겠어요. 목이 타네요. 다음 순서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인가 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방송했잖아요. 그죠? 오늘 질문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뭘까요? 질문이 무엇일까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하죠, 저희가.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예. 지신보라고 하는데, 네. 신보와 지신보 중에서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은요? 네. 네, 신보와 지신보 모두 창업에 도움이 됩니다. 기술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을 기보라고 할수 있고,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 곳을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을 지신보, 그리고 비제조 및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을 신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창업인지에 따라서 보증 기관의 선택 및 우선순위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올라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연합회님처럼 떡볶이집을 창업하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곳은 지신보, 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서울이면 서울신용보증. 같은 곳이 아니네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창업지원입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창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0년도 질문입니다. 창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201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두었는데 실적이 없이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보나 기보, 중진공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폐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답은요. 기존 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일단 신규 창업을 한 뒤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신부나 기보, 중진공의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기업 대표로 조회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것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종과 생산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있어도 신규 창업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창업지원 자금을 신청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라는 답을 주셨네요. 그죠? 네. 융자에 대한 질문 두 개를 드렸고요. 네. 짜잔, 네. 막간 홍보, 네. 저희가 계속 신입 BJ를 뽑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신청 많이 안 하네요. 지원자는 많이 있는데,
인터뷰를 안 와요. 오늘도 저기 오늘 2시에 상담을 하는 인터뷰 한번 하려고 젊은 남자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약속 시간에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고 전화 계속 안 받아요. 아준님 방송 재밌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방송을 많이 못 봤는데 재밌어졌습니까? 연합회님이 더 좋아진 게 아니고요. 타 BJ 발언은 노노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쭈니님과 카이님 얘기는 하셔도 좋지만 재밌어서 다행이네요. 네. 자, 이제 그 하늘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가을에는 식욕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맛있는 반찬들 마련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큐피탑에서 큐피탑에서 팔고 있는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사서 드실 때 주문하실 때꼭 BJ 뭉치가 추천한다고 적어주세요.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추천과제입니다. 오늘의 추천과제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제 멘티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9월 21일 날 마감되는 제품 공정 개선 과제 기술 개발 사업 시비 시행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 4차고요. 네 번째죠. 올해 네 번째고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9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이. 예. 기업 부담금 비율 25% 중에서 현금 비율은 40% 이상. 나머지 현물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은 그 기술료를 내게 되었거든요. 기술료를 10%에서 20% 정도 기술료를 내게 되는데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은요. 이게 융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무상환 갚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무담보 대출이니까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더구나 기술료도 안 낸대요. 기술료도 없대요. 와. 개발 기간 9개월이고 5천만 원 한도 내고 기술료도 안 내고 그 5천만 원 고사에 받아 쓰는 건데 이게 훨씬 좋지. 갚지 않아도 되는데 콩돈이잖아. 이런 게 놈만 돈입니다. 네. 네, 이 과제가 9월 21일 날 마감이라서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 네 군데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제발 열심히 해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20분 늦게 시작한 방송 여기까지 마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강대신 의원님 모시고 협동조합 얘기했던 것이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음 주에도 전문가를 한번 모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특허 쪽에 관련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 한 달에 한두 번은 업계 전문가분을 모시고 하는 방송을 빅머니님 아까 왔다 가셨어요. 빅머니님 방송 안 하시다 얼굴이 때깔이 좋아지셨어요. 잠좀 많이 주무시나 봐요. 인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십니다. 컨설팅 열심히 하고 계시고. 왜 방송을 안 하실까요? 저는 모르죠. 그거는 개인 사정이니까. 방송보다는 컨설팅에 더 집중하고 계시나 보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칠게요. 질문 있으세요?
왜 방송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도 연합회님이 빅머니님 방송 안 보고 제 방송하고 쭈니님 방송, 카이님 방송만 보니까 삐져서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님 말고.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22개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인가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5, 4, 3, 2, 1.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는 좀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끊을게요. 바이바이.